어? 뭐야 뭐야 발전기인가? 아 발전기네. 처음에 주는 거 말고도 만들 수가 있다고? 프로즌 해머라는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프로즌 해머를 만들 때 쓰는 뭐 도구가 아닐까요? 프로즌 해머는 이렇게 밑에 창이 떠요. 어 이런 창이 떠요. 어 잠깐만 얘네들 봐라.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행패야. 어 얘네들 봐라. 남의 집에 와가지고 웬 행패여. 웬 행패여. 안 되겠구만. 솜씨 좀 보여줘야 되겠어. 그냥 말뚝창질이면 해결이 되죠. 깔끔 깔끔 다네. 퀸 크라운 바니 헷이라는 모자도 있어요? 아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캐릭터 모드에서는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얘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보죠. 그라운 어 버팔로 버팔로 왜왜 왜? 아 여기 무샤 아머에 넣은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 걸로 표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 그럼 윈터 햇도 하나 만들어줘. 윈터 햇은 귀여우니까 하나 만들어. 귀여우니까 만들어주고요. 이제 돼지꼬리가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햄벳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아까 광선검 포기했잖아요. 광선검 어 모두 자꾸 충돌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자꾸 빼라 그래가지고 어 광선검 포기한 게 난 너무 아까웠어. 아 죽었냐고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어제 하던 플레이는 네 원래 10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새로운 캐릭터를 이제 저희 한국분이 만드셨대요. 이 모드를. 근데 너무 이 모드가 좋아서 새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햄벳! 네 이 캐릭터 완전 귀엽죠. 퍼피 프린세스라고 해요. 네 강아지 강아지 공주죠? 어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역시 무기는 햄벳이죠. 자 그럼 변신 한번 해볼까요? 이 캐릭터는 놀라운 변신을 할 수가 있죠. 이 캐릭터는 지금은 빨간 머리죠. 빨간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간 머리엔 우리의 친구. 안녕하십니까. 2014년 최고의 모드 캐릭터 빨강머리 퍼피 프린세스예요. 하지만 저는 원래는 Let it go Let it go. 저는 원래 금발이에요. 저는 배가 고프면 빨간색 머리로 변신을 하죠. 어 로그스트가 다 됐다.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네, 머리 색상도 변하고요. 그리고 얘는 배가 고플수록 어, 전투력이 상승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아, 네, 여러분들이랑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갔어. 겨울 준비가 지금 너무 미미한데? 어,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 준비가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요.
일단은 겨울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버그넷을 만드는 거죠. 사기 캐릭터라고? 아니에요.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밸런스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네 고민했는데 이건 여기다 넣어놓자. 아, 방종은 언제쯤 하냐고요? 네, 저희 1시 반까지 보통 방송하는데요. 게임은 아마 12시 반까지 할 것 같아요. 네, 게임은 12시 반까지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네, 오늘 방송했던 이 영상만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확장팩 영상은 네, 이 영상만 아마 올릴 생각이에요. 아마가 아니고 네, 영상은 그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건조대를 좀 더 만들고요. 우리 이제 겨울 준비를 좀 합시다. 제가 너무 이 캐릭터랑 이 확장팩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겨울 준비가 너무 안 됐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것도 만들 수 있잖아. 돼지집. 아, 맞아. 우리 돼지집을 만들 수가 있었죠. 돼지집은 망치였나? 나무하고 돌아구리 충분히 있거든요. 어제 20일까지 한 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세이브 있어요. 아직 플레이를 안 해서 그렇죠. 20일까지 했던 거는 그거는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아프리카에 올려놓을게요. 네, 아프리카에다가. 그거는 아프리카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줄... 예,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이거. 아, 죽고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프레이크. 저는 지금 돼지집을 만들고 싶은데 뭐가 모자르지? 나무? 아, 지금 나무가 그렇게 여유가 없구나. 내가 지금 나무 여유가 없어. 아, 내가 지금 너무 노닥거렸네. 내가 너무 놀았다. 일 좀 할게요. 너무 놀았다. 뭐가지고? 풋볼 헬멧은 지금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미리 만들어야 돼. 이제 나무하고 어제보다 자리 좋냐고요? 네, 완전 좋아요, 지금 자리. 이봐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왼쪽에 터치스톤, 따단. 그리고 동굴, 짜잔. 그리고 위쪽에는 개구리, 따단, 따단. 네, 오른쪽에는, 그리고 돌, 가득 있고, 짜잔, 짠. 그리고 밑에는, 네, 버팔로랑 토끼가 가득하고요. 이 아래쪽에는 또, 낙엽수 가득하고, 이쪽에 하운드까지. 크,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돼지왕이랑 그런 거는 못 찾았어. 돼지왕이랑 그런 거 못 찾았어. 괜찮아요. 확장팩에서는 돼지왕이랑 어떤 바다사자의 어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필요성을 못 느껴 지금. 그러면 이제 나무하고 돌 위주로 가야 되는데 돌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돌. 돌이 어딨더라? 아, 돌. 돌은 4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돼지집을 짓는 거거든요. 아하, 맞다. 아, 그러고 보니까 위에 돼지집이 있으니까. 돼지집이 있으니까 망치로 부셔가지고 그 판자를 확보해주면 더 빠르겠네요. 이런 놀라운 지름길. 이리하여 조슈아는 놀라운 지름길을 알게 된다. 이 돼지는 버팔로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네. 이럴 때 집터리, 빈 집터리! 나이스 판자. 우와! 우와, 저 돼지 장난 아니야. 오, 완전 처음 봤어. 돼지가, 우와, 돼지가 버팔로를 이기다니. 오, 대단한데?
우와, 버팔로가 돼지가, 우와, 나 이거 처음 봤네?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자네 이름이 뭔가? 내 이름은 솔티. 어, 와, 완전 최고인데? 어, 얘 키워야 되겠다. 자. 자네, 날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주겠네. 어, 계약해, 계약해. 몬스터 고기 하나로, 어, 이 놀라운 녀석을 계약해서, 이 녀석과 함께 하죠. 계약 기념 선물로, 어, 계약 기념 선물로 내가 모자도 하나 줄게. 빰, 빠바밤, 빰. 우리 소속사 계약 기념으로, 윈터 햇을 선물로 드립니다. 짠. 고마워요. 잘 쓸게. 넌 나의 친구. 넌 나의 친구. 넌 내게 빠져. 언더 피그 스킨. 됐어. 얘는 이제 우리 편이야. 좋았어. 아, 근데 이 녀석 왠지 근데 너무 못생겼어. 아, 털도 많고 몸에. 어, 패션 감각도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다. 자.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어, 변신한다, 이럴, 이 녀석! 늑대돼지로 변신해서 침입자!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널 이용한 게 아니야! 네가 도중에, 어, 늑대돼지로 변신해서 그런 거야. 지금 나무 판자 어 네 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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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판자 네 개 됐죠?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인 돼지집을 이제 하나 지을 수가 있겠죠. 어 돼지집을 하나 짓자 이제 지을 수 있을 거야. 어 왜 아 판자 아 네네 배낭에 넣으면은 인지를 못한다. 확장팩의 어떤 충돌인가? 됐다. 돼지집을 어디다가 지을까요? 어디다 지을까? 돼지집은 어 위에 개구리랑 싸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개구리랑 싸우면 재밌을 것 같아. 나무 가까이 두는 거는 어 뭐 별로 그냥 어 나무를 그 근처에다가 그냥 지으면 되거든요. 나무를 그냥 거기다가 지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개구리랑 안 부딪힐 아 개구리랑 부딪히구나. 어 그래 여기다가 짓자. 여기다가 짓자. 어 좋았어. 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개구리가 이제, 토끼랑, 아, 개구리랑 돼지랑 좀 싸워줄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울 준비를 위해서 지금 3종 세트를 지금 돌이랑 모자 만들어 놨고요. 이제, 바다 코끼리 잡으러 가야 되겠죠? 바다 코끼리를 잡는 힌트 여기 있지. 어, 머리 빨개졌어. 먹을 거 챙겨줘야죠. 갑시다. 어, 이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 캐릭터 진짜 마음에 들어. 제가 모드 캐릭터 웬만큼 저희 모드 캐릭터 한번 퍼레이드 한번 했었잖아요. 어, 모드 캐릭터 퍼레이드 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또 없었어. 아, 버팔로가 가까이 있어서 발전기 때 귀찮을 것 같다고요? 어, 별로 안 귀찮아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나는 편하던데?
버팔로는 언제나 저에게 좋은 이득을 많이 주었죠. 망치. 아, 내가 여기 하나. 아, 하나 안 가져갔네. 나이스. 오, 나이스. 완전 핑구. 아, 그리고 아, 밤이 됐네. 여기 더 묵자. 어, 왜?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나무가 모자르다.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모자라! 돼지집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 재료가 모자라. 지금 돌도 모자르고, 판자도 모자르고, 다 모자라. 나무를 좀 잔뜩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무를 좀 해야 되는데. 나무도 하고 음식도 없고, 여기 한번 공략을 한번 하면 되겠다. 똥을! 똥을 넣다뇨. 어, 똥 넣으면 안 돼. 아까워죠. 똥이 얼마나 귀한데요. 어? 이 귀한 똥들을. 이 귀한 똥들을 태우다니.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똥을 태우다니요. 안 돼요. 건조대도 만들었고, 네. 여기저기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로 한 거는, 파이어플라이가 필요해. 아, 여기 많다. 파이어플라이. 네, 이따 봐요. 파이어플라이가 있으면은 사실은, 겨울에 그냥 밑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죠. 10마리 됐어. 이제 난 밤의 여왕이야. 아, 여기 나무 많다. 여기서 돼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무 좀 캐고 가죠. 도끼 집고 돼지 한 명을 고용하자. 네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저키야. 저기 저기 육포라는 뜻 아니야? 어? 이름이 육포야 무슨. 이름이 육포야. 이름 한번 잘 지었다. 어? 이름 한번 잘 지었네. 장래 희망이 육포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커서 육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웬 떡이야. 어, 이거 필이죠? 이거 불면은 뭐지? 애들이 잠드나? 이 필이 뭐에 쓰는 물건이죠? 펜플룻? 애들이 잠드나? 아니면 애들이 따라오나? 아, 맞아. 아, 이게 단점이네. 도토리를 집어먹는다. 아, 이게 단점이다. 아, 네, 이거 팬플룻 불면은 애들이 잠들어요? 맨드레이크로 만드는, 어, 팬플룻이죠? 똥 싸는데 그게 어디냐고? 어, 그렇네요. 어, 긍정적이시네요. 와. 어, 긍정적이셔. 어. 내 양식을 훔쳐먹는데 그거를 어, 똥으로 승화시켜주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긍정적이시네요. 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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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그래도 바로바로 안 먹고 약간 일할 때는 일하네. 일할 때는 일합니다. 나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돼지 집은 한 4개 정도? 오늘 피닉스 부화시켜보자고? 내 피닉스 어디 갔는데? 나 알 없어졌어. 알 없어졌어요. 알 없어졌어. 알 없어졌다. 있어야 되는데? 무샤에 거기다가 넣어놨나? 네, 오늘. 근데 이거 알 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 몰라요. 이 씨앗 먹으려고. 일하나봐. 피닉스 알을 장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장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장착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캐릭터는 피닉스 알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부활하더라고요, 한 번. 네, 이 캐릭터는 한 번 그냥 자동으로 부활하는 옵션이 있어요. 장착하고 있으면은 알이 깨지지 않냐고? 그럼 나보고 죽어보라는 건가요? 조슈아님 한번 죽어보세요. 이건가요, 지금? 피닉스 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건가 지금? 내 목숨을 담보로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뜻인가요? 아까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이거? 근데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시켜보자고? 그렇죠? 해볼게요. 뭐 그리 큰일이라고. 가보죠. 나무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되겠죠? 나무도 다양해졌으니까 나무 정령도 다양해졌을려나? 원래는 이제 에버그린이라고 불리는 상록수만 있었죠. 그래서 가디언, 트리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그린만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나무는 낙엽수라고 불리는 이제 도토리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가디언은 그냥 원래 초반에처럼 한 종류일 거예요. 자꾸 발자국이 나를 유혹하네요. 코끼리 발자국 퍼피를 유혹하네. 횃불로 가야 되겠다. 낙엽수는 마음껏 베도 나무 정령이 안 나오냐고요? 네. 모르겠어, 그건. 난 모르겠는데. 횃불 아까 만들어 놨는데, 또 만든 거예요, 제가? 와, 여기 무슨. 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다워. 와. 여기 무슨 축제 같아. 안녕하십니까. 와. 와, 이런 장면 처음 봤어. 와. I'm so hungry. 야, 넌 지금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에서? 알았어, 먹어. 불꽃놀이 하는 것 같죠? 와, 너무 예쁘다. 마침 또 이렇게 석상도 옆에 같이 있어. 데코야, 데코. 와, 진짜 예쁘다. 여기는 나중에 와서 좀 더 잡아줄게요.
겨울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누가 나 따라온다. 돼지 같은데? 어, 따라오네. 지금은 거미 알도 좀 필요하고 돌도 좀 필요해요. 돌이 급선무지. 그러고 보니까 아 맞아, 그레스랑 나뭇가지도 정리를 안 해놨구나 내가 지금.